네, 지진 피해가 발생한 트리키에선 앞서 보신 것처럼 구조 작업 이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재건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트리키의 재건을 위해 공병부대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트리키에 고온은 물론 재건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면한 긴급 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하여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이나 유엔 차원 결의가 있으면 공병 부대 파병을 검토할 것이라며 튀르키예가 요청하면 파병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전 튀르키예 지원책 논의를 위해. 대통령실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튀르키의 공병부대 파병이 거론됐으며 그제 이종섭 국방장관이 참석한 내부 간담회에서도 공병부대 파병에 대해 의견을 나눈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남수단의 한비부대, IT의 단비부대, 필리핀의 아라우 부대 등을 파병해 지진과 태풍, 전쟁 피해를 복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군 공병부대들의 축적된 재건 노하우가 트르키에 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파병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국회는 어제 트르키와 시리아에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병부대 파견 검토와 관련해 주한 트르키의 대사관은 아직 재건 국면은 아니지만 검토해야만 하는 사안이라면서 매우 중요한 제안이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SBS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